안녕하세요. 젠지 롤팀 코치직을 맡고 있는 임재현 코치라고 합니다. 다른 나라에서도 일단 예전에 중국에서도 코치로 2부 리그에서 활동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한국에서 하고 조금 선수보다는 길잖아요, 코치가. 그래가지고 좀 길게 보려고 그래서 한국 팀 중에서 한국 팀 중에서 네 젠지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좀 친한 선수들도 있고 또 회사도 뭐 안정적이고 크고 하니까 그래서 젠지 쪽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탑 선수 그 라스칼 김광희 선수가 챔프폭이 되게 넓어서 그렇다고 챔프폭이 넓다고 해서 그 숙련도도 낮은 게 아니라서 뱀픽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정글러 클리드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침착하고 그냥 게임을 되게 잘하는 선수고 또 미드 BDD 선수는 피지컬이 좋아서 그리고 원딜러인 룰러 선수도 네 피지컬이 좋아서 그냥 딜러진들은 다 피지컬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이프 선수랑 켈린 선수도 뭐 피지컬도 좋고 네 팀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. 되게 밝고 재밌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적응할 때도 엄청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감독님, 코치님들도 그 되게 유쾌하셔서 다 재미있어요. 되게 설레고 일단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코치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코치로도 되게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.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롤챔스 우승이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롤드컵까지 국제대회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태민이가 있어서 이쪽 팀을 고르는데 영향이 많이 끼치긴 했어요. 그리고 원래 아는 선수기도 했고 엄청 오래 태민이가 선수 생활하기 전부터 그냥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안 애들이라서 네 그래서 젠지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 방송도 원래 제대하고 했었는데 그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원래 그래요. 제가 좀 돌연 막 사라지거나 그런 제가 완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